조리, 채광, 벌초, 연구 제외. 생산, 나무 연구, 작업대. 여기 하나. 강철도 캐자, 이제. 지시를 내린다. 여기 다 쓸어버려, 그냥. 여기 뭐 다 강철이네. 자급자족대, 충분한 식량을 놔두고. 감자? 감자 말고 다른 것도 한번 만들어볼까? 움직여! 또 식재료가 없었는데 감자를 또 수확합니다. 화물은 낙하긴 또 뭐야. 야, 고기 감사합니다. 근데 맵 끝에 있네요. 안 가지러 갈 거야. 너무 멀어. 이제 농업 사이다. 지뢰요? 지뢰 있어. 지뢰 지뢰 지뢰. 급소 발화 함정 이라고 있습니다. 불난데 그냥. 빨리 크네. 현재 베이스에는 충분한 전력이 있어요. 이제 전력이 어마어마하네요. 뭘 좀 팔아볼까? 야, 니 일어나서 얘기. 아, 갔네? 벌써 가버렸네. 일부러 농협지역에 심어놓고 애들 나오면은 불질러서 잡아가게 됐어요. 아, 그래요. 그리고 이 벽은 바꿀 겁니다. 이 벽은 지금 뭐냐, 벙커로 바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병사들 쫙 놔두고 총을 쏘는 거지. 안전하게 안전하게. 강철 폐쇄벽 벙커로 바꿀 거예요. 보자, 벽돌 말고 통나무로 하면 되나? 통나무로 하면 될 것 같은데. 일단 다 해체. 통나무로 폐쇄벽 짓고. 벙커처럼. 야, 벙커 벙커. 내일 구멍이 나있죠. 여기서 총을 쏩니다. 사람들을 딱 얹어놔하고 총을 쏠 수 있어. 뱀이 돌아다녀? 그러게, 코브라 돌아다니네. 아, 리버 메카로이드 얘기하시는구만. 그건 그 쿠만에 오지 않나? 자, 했고. 리버, 그니까 메카로이드 그 부대가, 아, 생각보다 빡셔요. 생각보다 빡셔, 많이 빡셔. 여기도 늪지대네. 청소를 좀 해주고. 야는 뭐 청소광인가? 야, 북한 같은데? 막 잘라갖고 위로 막 옮겨. 북한이야, 북한? 북한인데, 북한. 광석을 운반하라. 광석을 어마어마하게 운반하고 있네요. 베이스 내에도 이제 광철이 좀 있는데 이걸 한번 채광을 한번 해봐야겠어. 어디까지 있는지. 이제 슬슬 바닥지 깔까? 슬슬 바닥지 깔자고. 베이스에 슬슬 바닥지를 깔고.
일단 포탑을 지어놓고 여기를 제거하자. 다시 절로 옮겨야겠어. 야, 빠르다. 역시 S12급인데 억수로 빠른데. 엄청 빠르네요. 자, 그리고 이제 밖에 나가서 나무를 한번 쑥 자르라고 얘기를 하고, 나무로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컴플리트! 이제 슬슬 이제 맨땅이 아니라 나무가 되었기 때문에 쓸만합니다. 나쁘지 않아요. 야, 베이스가 이제 좀 한적해지기 시작하지 않나? 베이스 괜찮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베이스 괜찮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괜찮지 않나? 자, 광물 건설하고 빨리빨리 움직입시다. 와, 탐조정 뭐 이거? 동물관람? 야, 멧돼지가 열받았다. 온다! 멧돼지가 온다. 탐조정 잼. 야, 왜 으로 안 끌려? 안네요. 거북이 잼. 탐조둥바 단독방을 보고 싶다? 단독방에 아무것도 안 올라와요. 농담이 아니라 진짜 단독방에 아무것도 안 올라와. 왜냐, 우리는 다 귀찮은 사람. 와우, 잠깐, 초콜릿. 초콜릿, 초콜릿, 초콜릿. 아, 독성 난징이라고? 아, 방사능 퍼졌네. 미치겠네. 아니, 방사능이 웬 말이야? 왜 갑자기 왜 방사능이 퍼져? 초콜릿 들고 와야 되는데. 우리 식량이 많은 게 아니기 때문에 활동을 해야 돼요. 아니, 그니까, 그 베이스에서 자체 생산이 안 돼. 뭐 안타깝지만 아직 베이스에서 자체 생산이 안됩니다. 이거 해체하고 여기 지붕 되나? 되네. 지붕 없음. 일단 강철. 자, 새로운 재배구역으로. 여기는 혈기초 키우고 지금 비 내린 데만 치우면 되지. 강철벽을 여기 여기 기둥처럼 쌓아주자고. 일단 그러면은 바깥으로는 안 나가도 될 것 같거든요. 재배 일단 하지 말고. 부적은 현재 다섯 명입니다. 위에 있죠. 위에 이렇게 나와 있죠. 위에 지금 다 있는 게 다예요. 갔다 오세요.
태양주로 농장 돌려야죠. 어, 당연하죠. 태양주로 동만 어머니야 농장 돌리면 충분한데. 됐다. 실내다. 보자, 태양등이 어딨냐. 하나, 둘, 세 개, 네 개, 다 됐네. 어, 이러면은 어, 충분히 농장을 늘릴 수 있어요. 어, 그럼 이제부터 자체 생산이 돼. 그리고 태양광 발전기는 바깥쪽에 세 개를 짓고, 그럼 충분히 돌려. 뭐야? 밖에 방사능 퍼졌는데 잘 움직이네? 중동 아닌가? 맞지? 자, 일단 초콜릿 다 회수해 왔고요. 나머지 초콜릿은 나중에 회수하자. 지금 방사능 때문에 별로 나오고 싶지가 않아. 아, 지금 방사능 때문에 밖에 나가면 안 돼요. 건설만 하는 걸로. 강철 268개 됐고. 저게 녹으면 안 돼? 초콜릿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식량을 자체 생산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 자체 생산을 준비하고 있어요. 이 정도 식량, 뭐냐, 식량이면은 다 돌릴 수 있지 않나? 자, 됐고. 그냥 밖에 날라와도 태양되는게 효율적이에요. 해보니까 수경재배기를 써봤는데 전력만 많이 먹어요. 별로더라고. 그러니까 수경재배기를 만들어놔도 있잖아요. 만들어놔도 어차피 태양등 또 건설을 해야되거든요. 어, 어차피 또 먹어요. 어, 두번 먹더라고요 아들이. 강철제 어머니야 수경 재배기는 그저 그렇더라고요. 습격이래요. 뭐야 이거? 이게 뭐지? 이 안으로 들어왔어? 못 들어오지 않나? 뭐라냐? 왜 아군을 때려 맞추냐? 됐어. 이 안에 어디 들어왔어? 실내인데? 뭐지? 야, 여긴 개건데? 아니, 이 안에 어떻게 들어온 거야? 뭐하는 친구지 이건? 저건 개그잖아? 아니 저건 뭔데? 아 그래요? 아 그런건가? 아 그런 저런건 또 처음 봤네. 저 됐고 초콜릿 넣었고, 다음에 태양등. 태양등이 아니라 좀 환하게 좀 하자. 베이스가 왜 이렇게 컴컴해?
컴컴하네. 좀 화내야지 베이스를. 자, 해적 상선 뭐가 잔뜩 돌아다니네. 아까 간을 좀 잡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갔네요. 박혔나? 야, 여기 광철 룩스로 많네. 아니, 여기 광철이 엄청 많아. 뭐가 이래 많아? 야, 강철이 두 마나도 탈이네? 자, 두 개. 병영 짓고 있어요. 통나무보다 강철이 많아, 웃긴 게. 병영을 때려짓는 BM. 식재료 없다고? 그럼 저기 한번 재배하고 오면 되나? 밖에 독종 날씬이지만 일단은 재배는 합시다. 없다네. 자, 빠르게 캐서 들어가야 돼. 해병 생산 중. 할일을 쏠! 해병을 생산한다. 초콜릿 먹어서 어떻게든 버티나? 재배 중단하고 옮겨. 여름의 시작이라네요. 또 엄청 더울 텐데. 또 여름의 시작이라네. 일식. 일식의 독성 낙진에 아주 그냥 드라마를 찍고 있다. 아, 전기요. 아, 일식만 해결되면 돼요. 일식만 해결되면은 전기는 충분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야, 폭염이야. 야, 난리 났네. 일식, 폭염, 다음에 독성 낙진. 이건 뭐 3종 세트인데. 야, 이건 죽으라는 거 아니야? 야, 이거는 좀 아니다. 독성 낙진, 일시 폭염, 야, 3종 세트입니다, 여러분. 미쳤네요. 3종 세트 감사합니다. 일단은 강철을 다 패고. 에어컨 하나 더 달고. 언더. 200W 필요하지 않나? 와, 근데 좀 빡신데, 200W는. 냉방기. 냉방기를 달고. 그 다음에, 여기 채광에서 밀고. 여기를 냉방기를 한 두 개 정도, 하나 정도 더 합시다. 한 개는 더 달자고. 야, 실내 20도. 안 썼겠나? 썩지 않을까? 3일 3-4일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은 필요한 숫자만큼 해야겠다. 몇 개 하는지 어떻게 알지 여기? 현재 개수 10개, 10개까지. 폴라스틱, 아, 우라움. 커다란 강철 파편. 보자. 자, 운반. 아, 밖에 독성 낙진이지. 미치겠네. 자, 전기를 좀 더 효율적으로 버려야 됩니다. 지금 독성 낙진 때문에 15% 밖에 전력 효율이 안 나. 이런 미친. 더 달아야겠는데? 훨씬 더 달아야겠. 왜, 뭐야, 이거? 금 또 나온다. 갑자기 금이 나오네? 좋아요. 갑자기 또 금이 나오는 마술. 독성 낙진. 됐고. 이제 전력. 우리 강철 다 어디 갔어? 이 많이 캔 게 다 어디 갔지? 또 강철이 없어. 어디다 쓴 거야, 또?
또 강철이 없네요. 야, 독성 낙진 뭐 씨 뭐 무섭지도 않네. 야, 다 허용해 그냥. 정상적인 생활을 하자고. 아, 그래요? 전력 효율 어떻게 100% 만들어야 되는데? 뭐 다 만들어 놨잖아요, 뭐. 이미 벌써 다 만들었네, 뭐. 폭염의 독성. 와, 실내가 50도야. 야, 썩는다. 실내 30도 감사합니다. 이제 터지겠네요. 와, 좋다. 실내가 30도? 미친 거 아니야? 솔직히 이건 답 없는데. 이거 전력 효율 어떻게 100% 만들지? 전력 효율이 50%밖에 안 돼. 현재 50도까지 올라가네요. 드디어 제일 싫은 여름이 왔습니다. 다 썩어 나갈 거예요. 자, 됐고. 일단 자는 방에 50도. 50도. 냉방이 달아도 30도. 폭염 밖에는, 실내 61도 밖에는, 실외 60도. 야, 미쳤네. 미쳤는데? 오케이, 독성 낙진 없어졌고요. 야, 심각하다, 심각해. 빠른 에어컨이 필요합니다. 기분이 좋지 않아. 더워서? 마치, 열사병 초기 중독. 2종 세트, 감사합니다. 강철을 일단 요리하고 재배 다 됐으면 옮기고. 뭐야, 전력 나갔다. 강철을 들고 또 만들어야겠네. 우리 전력을 채워줄. 태양광 발전기를 만듭시다. 젠장.
야, 왔습니다. 아, 힘들어라. 말도 안 하고 방태고 어제는 아파가 쓰러졌어. 그래서 지금 오늘 제 목소리가 그래요. 어제 제가 몸 안 좋다고 그랬잖아요. 어제 컴퓨터를 켜놓고 그대로 쓰러졌어. 눈도 보니 침대던데. 그랬습니다. 일단 오늘 5시쯤에 저는 휴가를 도망갈 거예요. 최근에 휴가 때문에 좀 얘기가 좀 많았어. 여자랑 섹스한 쓰러졌다고? 아닙니다. 아니에요. 저렇게 힘들어. 힘들어! 자, 됐고, 이제, 다시 이제 정비하고. 근데 지금 지열발전기 하나로는 지금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할 게 좀 많아. 금도 좀 캐야 되고. 할 게 좀 많네요. 소개팅을 잡으려고 그러네? 한 분 돌아가셨어요. 맞네. 골로 갔네. 자, 비버때. 비버때 등장. 한번 단체로 한번 사냥 한번 갔다 올까? 비버때 고기가 맛있다지? 자, 연구 진행 가능. 놔두고. 한 명이 가셨네요. 누가 죽었지? 아, 후에 들어올라 하나 죽었죠. 아마 중독 걸려가 죽은 것 같은데. 안타깝습니다. 시체는 왜 없지? 앞을 썰었어? 인육 어딨어? 인육 있는 거 보면은, 어딨어, 인육? 인육 없네? 야들이 먹었나, 설마? 아닌데? 온도가 실내 8도. 마이너스 270도 마찬가지인데도 씨발 안 떨어져? 냉방기가. 냉방기가 마이너스 280도를 마찬가지인데도 안 떨어져요. 이게 뭐 같은 경우지? 됐고. 먹을 게 없었어요. 아, 그래요? 자, 먹을 거 9개. 먹을 거를 더 만들어 놓을까? 간단한 음식 2일밖에 보관이 안 돼. 무역선 근처로 지나간다네요. 자, 무역선하고 우리가 거래를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일단 전화해봐. 뭐 많이 왔네? 석회암 몽둥이 팔고. 이거 팔았는데 어디 떨어지는 거야 이거? 아니, 내 돈은 어디로 떨어지는 거야 지금? 자, 어찌됐든 무역통신기 여기다 하나 짓고. 자, 빨리빨리 옮겨. 빨리빨리 옮겨. 전력은 항상 부족하네요. 자, 처리구역에 바깥쪽에 던져놨고. 냉방기 기다려봐요. 근데 폭염은 끝났네? 폭염은 끝났네요. 실내 42도. 와, 여기 42도에요. 42도. 엄청난데? 냉방기 하나 때문에 여기가 42도입니다. 엄청 더워요. 이런 식으로 냉방기 이래 놓고 이래 추운 지방에서 살아도 괜찮겠다. 여기는 시원하게 하고. 냉방기가 연결해 놓으면은 요 밖엔 뜨거워질 거 아니야. 그럼 온도 올라갈 거고 마이너스 안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재배가 먹고 살아도 충분하겠는데? 만약에 오늘 이거에서 안 되면은 그냥 추운 지방 가서 살 거야. 추운 지방에서 먹고 살긴 좋거든요. 벽해 갖고 안에 보면 120도예요. 아, 그래요? 이거 두 개니까 여기 터지겠는데 그냥? 엄청나겠는데? 동물관람. 거북이들이 미쳤나 봅니다. 썩는 중. 포탑 두 개 됐고. 냉동장치. 강철이 필요하네. 일단은 급히 최강을 최고로 올리겠습니다. 운반을 위로 옮기고 최강부터 시작하자고. 한 명이 줄었으니 좀 힘들긴 하겠네. 아예 불 다 꺼진다. 또 새로 하면 멘탈 붕괴죠. 뭐 근데 뭐 어쩌겠습니까. 이걸 근데 팔 순 없나? 이 기지를 이 기지를 팔 순 없나? 맵은 엄청 크네. 자, 빨리 진짜 그 제가 다른 데에서 12명을 키워봤거든요. 12명을 식량이 증발을 하더라고. 습격이 적죠. BM님 열펜 배수가 몇 개죠? 모르겠네요. 저도 정확한 열펜 개수를 몰라요. 신경을 잘 안 쓰기 때문에 정확한 개수를 모릅니다. 지금 건설 아니면은 뭐더라? 건설 아니면 개척일 텐데. 좀 적긴 하네 오늘따라. 오늘따라 좀 적네요. 아마 그 자기 그 뭐냐 건설은 아닐 거야. 한 만 개쯤. 만 개쯤. 만개 얼마야? 만 개면 얼마야 도대체? 자, 보자.
통나무! 통나무 좀 있지? 어, 통나무 하나 딱 해놓고 냉방기 돌리고, 냉방기 두 개 돌리면 무조건 마이너스로 내려가겠지. 실내가 38도? 아, 여름이구나. 빨리 빨리 다 썩는다. 다 썩어 다 썩어 다 썩어 다 썩어 다 썩어 어, 다 썩어 내놨는다. 건설 싸 썩어 내놨겠어 이러다가. 자, 냉방기 하나 달았고 여기는 21도만 아이고 다 꺼진다. 여긴 21도만 어, 좀 시원하게 마이너스까지 내릴 필요 없죠. 어, 그러니까 21도만 맞춰주고 보자. 채광 채광 누구 하나 왔네? 어서 왔? 자, 이분을 꼬셔갖고 이제 또 건설 시작합시다. 어, 저분 꼬시도록 하죠. 자, 다섯 번째 어, 주민이 도착했습니다. 소유자 야로 가고 움직여? 벙커 쪽에 철 많아요? 아, 그래요? 벙커 쪽에 철이 많아? 아, 천지네. 아, 철이 천지네. 철이 천지야. 그러면은 이거 이까지 다 오려야 되고. 야, 철 많다 생각보다. 여기도 이까지 습격. 누구냐? 몇 명이냐? 하나? 야, 하나 갖고 여기가 되겠어? 뚫리겠어 얘가? 택도 없는 소리. 보자. 일단은 재배가 4, 수리 1, 건설 1, 그 다음에 채광 안되네. 얘는 채광 못하네. 3 그리고 4, 치료 1, 소방 1, 그리고 치료받기 1, 그리고 주심시간하고 골라놓을게요. 아침에는 식사시간이니까 놔두고 저녁 늦기 전까지 휴식을, 작업을 휴식시간 아침에 2시간을 만들어놔야겠다. 자, 그리고 뒤에는 수면시간. 하루 3시간만 쉬어도 되지 않나? 아, 그래요? 다 쌌네? 그렇구만. 나한테는 본 적이 없구만. 자, 신속하게 감자 갈고. 저희도 다들 5명 돼서? 그러게요. 보자. 거주민 제거, 거주민 상대편 숨기기. 자, 제거. 죽은 아들은 이런 식으로 잘라낼 수 있네. 약도 어디서 하나 들어 얻었다? 어디서 얻었대? 자, 냉동 장치. 이제 저한되면은 어, 냉동 장치 아픈 아들은 넣어버릴 거예요. 아, 동명 장치입니다. 실내가 50도가 넘어가? 아, 여긴 그것 때문에 그래. 어, 에어컨 냉방기 뜨거워져요. 억수로 뜨거워집니다. 열은 냉장을 시켜야 되는데 여기. 아, 그럴까요? 벽으로 뜨거운 부분만 막자고. 아, 맞네. 그럼 되겠네. 그러니까 벽으로 이렇게 만들면 되잖아. 천재인데? 야, 천재잖아? 야, 맞네요. 이러면은 되네? 밖에 연결할 필요도 없어. 이렇게 되잖아. 와, 천재다. 어, 머리가 저 머리로 공부를 했으면. 아, 공부를 하고 있구나. 아, 근데 저 머리로 공부를 하고 있구나. 1등이지? 역시 1등은 틀려. 어, 역시 1등. 일들은 뭐가 틀려? 틀리네. 뭐야 이거? 약초 소출물. 약도 이제 팔아야겠다. 해서 넘겨주고. 자, 신속하게 강철. 탈지는 뭐야? 덥다고? 쉬어. 쉬어. 꼼수 일찍 알려줘. 재미없어요? 아, 꼼수 써요. 이거 얼마나 꼼수야. 훌륭한데 이거. 훌륭하구만. 됐고. 현재 21도. 딱 맞네. 딱 맞아.
자, 그러면은 신속하게 무언가 합시다. 야들 뭐한대? 아, 너 어디갔어? 자, 빨개 빨개 빨개. 다른 말 때도 재미없다? 그럼 바로 비엔이 주의보 갑니다. 비엔이 와서 너무 잘 돼가면 재미없는 방송입니다. 뭔 소리입니까? 방무기를 납치할까? 한번 저분 한번 납치해가 한번 만나봐. 일단은 철을 다 옮기고 운반은 무조건 2번 해체. 아, 식량이요 내버려 둬요. 아, 창고에 공간이 없어요. 아, 다 좋은데 창고에 공간이 없어갖고 아, 늘려봐요. 의미가 없어. 보자, 여기다 하게 되면 몇 칸이지? 8칸 7칸 7칸까지 괜찮지. 7칸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에서 여기서 이제 그걸 짓고 보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 다 늘리면 되네. 이제 최강에서 싹 늘리겠습니다. 네 칸까지 운반 안쪽에 있는 운반 다 하고 그리고 저도 있네. 금 금 캐고 목요 비행 방송은 역사 역심 역시 암 암 뭔 개허설이지. 그리고 쇼군 돌타워는 제가 렉 벌리는 재미. 스라이퍼님이 지금 머리야 캐리를 하시는데. 자, 저장구역 늘리고 옆에는 여기는 고대 뭐 문명이 있어요. 고대 문명잼. 여기 해놨다가 이 안에 그 뭐냐 실내를 해놨다가 하면은 하나 딱 부수면은 다 내려앉아갖고 뭐 적들이 다 깔려 죽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계산으로 인하면은 여기 그니까 지붕 떨어지게 하면은 오다가 하나 부수거나 하면은 다 떨어지잖아. 그럼 다 죽을 거 아니야. 매몰되지 않나? 매몰될 것 같단 말이죠. 전략적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저장구역 열심히 늘리고 자 보자 보자. 여기서 복사 설정 복사 구역 저장구역 세 칸 늘리고 하나 둘 셋 넷 복사 붙여넣기 됐네. 그리고 바닥은 나무바닥으로. 고대인간 포섭 잘해요. 그거 잘하면 쓸만해요. 우주군인이 생각보다 쓸만합니다. 자 됐고 하나 둘 동명장치 두 개 만들어놨고 정 아니면 집어넣을거야. 아니다 싶으면은 집어넣을 겁니다. 지시 최강 최강을 해서 넣고 탈진 또 탈진해서 좀 쉬어. 피곤한가? 요즘 탈진을 잘하네요. 숙면 숙면 뭐냐 한 7시간 자면은 다 채워지지 않나? 숙면 100% 되지 않나? 아닌가? 봅시다. 박물관나 신경 쓸 필요 없고 연구요? 연구는 할 만한 건 다 해놔. 굳이 지금 연구 안 늘려도 돼요? 70% 밖에 안 돼? 6시까지는 자야 되네. 뭘 하든 6시까지는 자야 돼. 공식적으로 6시간은 자는 시간. 전기 이건 없어도 되겠다. 자, 또 오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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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울 준비 언제 하실 거예요? 아니면은 장기 하나 꺼낸 놈 넣었다가 더 좀 이따 도 싶으면 저 꺼내서 장기 꺼내고 다 집어넣으면 되지 않을까? 해보죠 뭐. 동명장실을 유용한 야매질 또 한번 실험을 해봅시다. 다 해보면 돼. 다 해보면 돼요. 언제 우리가 뭐 하나하나 따졌습니까? 다 해봤죠. 자, 채강하고 그 다음에 야는 좀 넓게 넓게 봐봐.
해적 상인. 요즘 팔팔상 뭐 팔놈들이 하나 갖고 팔 수가 없네. 아, 동명자실은 천년 동안 들어가 있어도 돼? 그래, 좋네. 하물라 가기 뭐 하나 또 떨어졌네요. 뭐야 이거? 딸기? 딸기라? 어디지? 아이, 멀어 안 가. 아, 전 너무 멀어. 어, 딸기는 인간적으로 너무 옵니다. 자, 해체 다 했고, 그 다음에 처리구역. 처리구역을 둘로 합치자. 처리구역을 둘로 합치면 안 될까? 됐네. 자, 일단 이 설정 복사해서 여기 설정 붙여넣고 옮길 거 다 옮겨. 측정지에 폭탄이 떨어진다고? 저러다 지하 한방 터지는데 어디가 파워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 들어갈 겁니다. 어, 들어가야 돼요, 아직까지. 어, 조금 더 들어가야 돼요. 바다. 통나무 없네? 아, 통나무 있네. 통나무를 집어넣고 계속 한번 집어넣어보자고. 자, 이 정도 파고 이 정도 파고 여기는 뭘 할지 생각은 안 해봤습니다만 일단 파놓읍시다. 전력이 많이 부족한가 본데. 아, 흑점 폭발. 흑점 폭발. 이거 이 정도면 되지 않나 원래? 어, 이 정도면 돼야 될 텐데. 어, 지금 상당히 많이 깔아놨어 이제. 태양광 발전기. 이걸 진짜 많이 깔아놨는데도 불만이 많아 애들이. 생각보다 엄청 깔아놨는데. 얼마나 더 깔아야 되지? 일단 채광 두 개 없애고, 그 다음에 이거 평면으로 평면 작업하고. 이거 여기서 여기까지 전부 다 그런 것 같은데. 일단 오려봐. 여기 방벽 새로 쳐야겠어. 봤습니다. 어, 봤어요. 어, 라이프님 말을 봤습니다, 대충. 꽤나 크더만. 꽤나 쓸만하더만. 보자. 하나, 둘, 세 개, 네 개. 됐겠지? 아, 냉방기가 전기 다 잡아먹어요. 맞아요. 아, 냉방기가 전기를 씹어먹어요. 아, 맛있게 씹어먹습니다. 뭐 광석 없나? 아, 지금 내부에 광석 찾으려고 지금 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 광석은 무슨 아무것도 없네요. 습격! 드디어 습격! 뭐냐? 몇 명이지? 오케이, 한 명. 야를 붙잡자. 아, 붙잡으면은 꽤나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됐네. 뭔 소리 이거? 허! 잡았네. 야, 진짜 넓다 포탑이. 포탑 사정거리 너무 넓은 거 아니야? 뭐 장난 아니게 넓네요. 레이저 포탑, 폭사포, 대물 포탑, 박격포, 대물 포탑 하나씩 다 만들어보자고. 강제 사격 들어?
되네. 재배. 여기가 온도가 안 맞아. 재배를 하는 건가? 아, 자동 조절 꺼. 대충 던져 놓읍시다. 재배도 할 거고, 식량도 확보할 거고. 근데 감자가 1800개가 있는데 굳이 식량을 확보를 해야 되나? 실내 17도. 왜 안 떨어져? 아니 에어컨을 하나 다는 거 하고 뭐야 이거 100도네. 실내 120, 130도. 와. 야 에어 뭐냐? 에어컨을 틀어도 왜 안 떨어지지? 스팀이 아직 출시되지 않았어요. 냉방기를 지금 두 배에 마이너스 207도를 270도를 맞춰놨는데 왜 안 떨어지는 거야? 실내 왜 안 떨어지는 거지? 이것 때문에 가는 건가? 이것 때문에 이야기는 140도. 자 빨리 뭐 머리 있는 사람 빨리 생각을 해봐. 여기가 왜 18도밖에 안 될까? 왜 18도밖에 안 될까요? 왜 18도밖에 유지가 안 돼? 너무 넓어서? 너무 넓어서 그런 건가? 그러면은 이걸 더 늘려야겠네? 냉방기를 더 넓어 뭐 더 늘려야겠네? 열방출이 아니면 아니 넓어서. 열방출. 열방출 될 게 있나? 아, 실내가 40도구나, 지금. 하나 더 달아야 되나? 아, 철벽이 아니면 떨어져요? 아, 그래요? 아, 그래? 말을 해야지. 온도 저장이 안 된다, 얘기네.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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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오케이 좋아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해야 알아듣지. 왜 나는 안 되나 싶었지. 갑시다. 이것도 철벽으로 바꿔야 돼. 대리석벽. 싹싹 채광하고. 아 괜찮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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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자 빨리 해결하자. 이번 턴 안에 모든 걸 해결한다. 이게 왜 나는 이게 안 떨어지나 했지. 아무리 해도 안 떨어지는 거야. 아무리 해도 안 떨어지길래 나는 뭔가 문제가 있지. 내가 못하는 건가 생각하고 있었어요. 엠마 자들 길바닥에 자네. 자들 뭐 길바닥에서 누워 자네요. 내가 만든 게 아니라 여기 지금 벽을 재공사한다고 지금 만들어진 거예요. 그냥 여기 지금 벽을 재공사한다고 기다리면 돼. 그냥 공사 중이에요. 철벽으로 재공사한다고 지금 이래 된 거예요. 부러졌네. 자, 가구 강철 침대 얹어 놓고.
야, 이거 많다. 자, 강철병. 자, 도배를 시작합시다. 이렇게 하면 이제 된다고? 온도가 올라가나? 아, 낮아지나? 자, 됐고. 자. 나눠졌네요. 어, 다시 나눠졌고. 지금 4명인가? 1명 어디 갔지? 우리 1명이 없는 거지. 벤 있고. M자로 시작하는 친구 없다. 어디 갔어요? 밖에서 자나? 저기 있네. 지붕 붕괴 어디? 어, 확인해서 다시 고쳤고. 지시. 어, 싸그리 운반. 공사할 때 자재가 너무 많이 생겼네요. 스나이퍼님 별풍선 하나 감사합니다. 명타자님 어서오세요. 1개 감사합니다. 1개 감사합니다. 총 5개 감사합니다. 이렇게 100%만 하겠습니다. 고만넷. 한 개 감사합니다. 어, 한 개 곱하기 100번 감사합니다. 됐어.